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가정마 팀장입니다. 제가 저번에 오이로 소렌토 풀옵션 차량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좋은 주인분을 바로 만나가지고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오늘 준비 차량, 4륜 모델이 아니고 그냥 보통 2륜 모델로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량을 또 한번 준비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기아가 아니고 현대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산타페 더 프라임 EVGT 2륜에 되어 있고요. 2.2 모델이 아니고요. 2.0 모델에 등급은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입니다. 이때 당시 나왔을 때는 가장 상위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산타페에 어댑티브 크루즈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장 컬러가 약간 크림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물로 직접 보시면 더 마음에 들을 거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성능 기록부상에 완전 무사고 하부 누유 당연히 없습니다. 성능 완벽하고요. 이 차량 연식 2015년 8월 등록했고요. 16년형에 나와 있고 주행거리 12만 3천 킬로미터입니다. 주행거리 짱짱하게 잘 가지고 나와봤고요. 이 차량의 금액이 정말 좋습니다. 차량의 금액 1,890만원에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외관으로 봤었을 때는 야, 저 금액이면 그렇게 저렴하진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랑 같이 외관 보고 실내 보고 옵션 보면 그냥 저거는 옵션 값만 다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외판 쪽에 지금 보시면은 당연히 HID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부 라인 쪽에 전혀 문제되는 거 없고요. 전방 감지기 포함, 밑에 쪽에 요게 이제 반사판입니다. 레이더 반사판. 어댑티브 크루즈도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차나 그리고 뭐 스톤칩 찾아볼 수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앞쪽에 타이어 같은 경우 타이어 지금 현재 한 50% 정도 남아있고요. 이쪽 휀더 쪽에 보시면 가벼운 스크래치 하나만 살짝 있습니다. 저거는 뭐 가니쉬 부분이라 크게 신경 쓸 건 아니고요. 지금 휠 상태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죠. 사이드 미러 리피터도 파손된 거 없고요. 썬팅지는 정말 진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외판 도장면도 외판 쪽에 전혀 문제 있고 데미지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타이어가 더 많이 남아있네요. 확실히 2륜 차량이라 60% 이상 휠 상태는 전체적으로 깨끗하죠. 보통 더 프라임에서 은색의 휠을 많이 보셨겠지만 블랙으로 되어 있는 휠은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썬팅지도 깨끗하고요. 뒤쪽에 LED 대루등으로 바뀌었죠. DM에서 프라임 넘어오면서 LED로 변경이 다 됐고요. 트렁크도 보여드리면, 트렁크 제가 말씀을 드렸죠. 풀옵션이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차량 후방 카메라 감지기 정품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 차량은 5인승 모델이 아니고 7인승 모델로 나와 있습니다. 7인 모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후석에 220V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캠핑 가셨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220V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유압 상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반대편 외판 쪽에 보시면 이쪽에는 조금 아쉬운 뭔가 이렇게 묻어있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저거를 지금 판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그냥 저 정도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흠은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상태로는 큰 데미지 없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이쪽에도 가벼운 흠. 그러니까 아무래도 완전 무사고 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씩의 사용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도 비교적 연식 대비 키로수도 짱짱하고 이 정도 관리 상태면 저는 합격점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열 시트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했고요. 지금 시트 상태 보시면 일반 블랙 시트가 아니고요. 진한 브라운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트 상태도 상당히 깨끗하고, 산타페에서 이 뒤쪽에 야 저거 공조기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휘필러에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트 상태 깨끗하고 천장에도 뭐 크게 뭐 오염물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도어 트림 쪽에는 윈도우 커튼 마련이 되어 있고, 밑에 쪽에 전자석 열선까지 쭉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은 두루두루 다 갖췄습니다. 2열 시트에 운전자 옵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보시죠. 네, 운전석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의 키는 스마트키 한 개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일단 걸어놓고 엔진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냉간시 확인이 되고 있고요. RPM 부조 떨림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 주행거리가 123,874km를 주행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 쪽에는 오토 윈도우, 그 다음에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메모리 시트 깔려 있고요. 그리고 측방 감지기와 함께 차선 이탈 당연히 있습니다. 핸들 열선 뭐 이런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버튼 찾는 게 빠른 차입니다, 이 차도. 그리고 위쪽에 선루프 작동 상태.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시면은 레일 꼬임 하나 없죠. 잡소리 하나 없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밑에 쪽으로 해서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블랙박스 없는 거 확인하셔야겠죠. 블랙박스 저렴하게 도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가벼운 수납 공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쪽으로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 터치 패널 뭐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오디오 지갑 한번 열어주라. 아우, 굉장히 좋은 노래가 나오네요. 굉장히 좋은 노래가 나왔습니다. 오디오 상태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밑에 쪽으로 지금 풀 오토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상태 전혀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쪽에 가벼운 수납 공간과 함께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후방 감지기, 자동 주차 시스템, 그다음에 오토홀드, 전자 파킹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지금 운전자 옵션에서는 굉장히 일단은 좋은 기능들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의 옵션은 오토라이트, 오토 와이퍼, 스티어링의 고질병은 아직 안 왔습니다. 블루투스, 그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까지. 왜냐면 차선 이탈 측방 경보가 패키지로 들어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어댑티브 크루즈를 넣으려면은 굉장히 고가의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 15년도에 어댑티브 있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굉장히 꿀 기능을 잘 넣어 놓으셨네요. 이분은 신차 출고를 한 4천만 원에 했으면 지금 구독자분들은 1천만 원 후반대에 만나볼 수 있는 정말 특장점이 많은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가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엔진룸 열었고요.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엔진 소리까지도 규칙적이고요. 떨림 하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안쪽에 후방 카메라랑 미션 테스트를 안 해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차가 상태가 크게 말씀드릴 게 없다. 그렇지만 외판 쪽으로는 어느 정도 사용감이 조금씩은 있다. 그렇지만 안쪽에 옵션을 보셨겠지만 정말 저런 외판은 다 제껴두고 옵션만 봐도 정말 좋은 금액대에 나온 차량이 맞으니까 상담 대표번호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한번 더 상담 도와드리고요. 탁송 보낼 때 저희가 정비소 한번 가서 송후부 점검 한번 더 하고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 가정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모터스.